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정리들을 살펴볼게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당부하는 거는 벤다이어그램 편한 거 알아요. 근데요, 고차원적인 수학을 하려면 벤다이어그램에서 졸업을 해야 돼요. 지금 당장 쓰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점점 사용 빈도를 높여가고 순수하게 논리적인 관점에서 주어진 문제를 풀어내는 역량을 길러야 해요. 이런 직관적인 어떤 그림들을 제가 완전히 배격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 굉장히 유용하지만 거기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정리, 가장 기초적인 정리.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분집합이다. 이게 당연한가요? 일단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게 누군가에게 들어있다라는 건 애매하죠, 그쵸? 근데 이거를 이제 당연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 당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참이냐면 여러분, 등식 중에 항상 성립하는 식을 항등식이라고 하죠. 명제 중에 항상 참인 명제를 항집 명제라고 그래요. 사실 정리들은 항집 명제도 사실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면 가정이 잘못되면 결론이 뭐가 나와도 참이라는 어떤 논리 명제 논리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죠? 아, 공집합에서 누군가를 꺼내면 걔는 어디 들어간다? 이거죠? 뭐가 잘못됐어요? 앞에는 가정. 공집합에서 뭘 꺼냈다. 말이 안 되죠. 내가 통장 잔고가 0원인데 통장에서 100만 원을 인출했다.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쵸? 그런데 가정이 만약에 우리가 거짓이면 false고, 그러니까 뒤에 거가 true인데, 사실은 뒤가 true인지 f인지 상관없이 가정이 false면 얘는 전체는 무조건 tru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다고 알아두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합집합과 교집합의 결합법칙 나왔어요. 결합법칙이 여러분한테 되게 당연하겠죠? 자, 수학을 특히나 전공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하다라는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수학은 계속 당연한 거를 증명하거든요.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부 자꾸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공부가 힘들어지죠?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머릿속에서 그냥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암기하세요.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외치세요. 세상에 당연한 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 수학을 여러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사실은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직관적으로 바구니 3개 있는데 세 바구니의 내용을 합쳐라 그러면 그냥 여기 어떤 다른 빈 바구니 놓고 세 개를 다 들어서 붙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애초에 논리적으로는 세 개의 집합의 합집합을 정의한 적이 없어요. 합집합은 오직 두 개로만 이루어져요. 마치 우리가 덧셈을 하듯이. 근데 여기에다가 누군가 궁금해질 수가 있어요. 오케이. 두개 먼저 합성하고 C를 합성한 거랑 B와 C를 합성하고 A를 합성한 거. 연산 순서는 다른데 어쨌든 똑같은 거 가지고 합쳤잖아. 그러니까 얘가 같을까라는 질문이 드는 거죠. 직관적으로는 같죠. 그리고 증명도 가능해요. 교집합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아, 똑같은 건 여러 번 하는 건 누굴 먼저 하든 상관없으니까 어떻게 쓰는 게 좋다? 괄호 쓰지 말자. 괄호를 안 써도 보는 사람마다 이견이 없죠. 오해가 없죠. 그래서 연산 순서가 상관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증명을 생략을 할게요. 저거는 되게 간단하니까. 자, 두 번째 정리. 차집합이라는 개념을 배웠는데
차집합이란 개념은 사실 알고 보면 교집합과 여집합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였어. 그 뭐냐면 이렇게요. 벤다이어그램 안 쓸게요. 보면은 얘는 두 가지를 해야 되죠. 뭐냐면 첫 번째 이걸 보여야죠. 왜냐? 집합의 같음은 부분 집합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제 가지고 있음을 보여야 되니까요. 이거에 보면 보이는 거 어떻게 보이죠? 우리는 엘레멘트 와이즈하게 하나씩 꺼내서 봐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꺼내봤어요. 보니까 아, 여기서 왔다는 건 A는 이때 B에는 없구나. 이 말은 A, B에 없다고? 아, B의 여집합 B에 없다죠. 제가 잘못했네요. 그러면은 B 없으면 B 여집합이 있네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공존해야 되니까 교집합이 되죠. 자, 증명됐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실은 두 번째 증명은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쓰는데 순서를 바꿨으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거꾸로 가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꺼냈어? 여기서 꺼냈단 말은 A에 있고 B 여집합에 있는 거야. 그 말은 B에 없어. 이런 식으로. 그쵸?